김홍국 억대 횡령 고발에 조목조목 반박. 협회 기금 3억 4,500만 원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홍국 대한가수협회 회장 측이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고발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. 김홍국 측 관계자는 6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고발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. 이 관계자는 한국음악실력자협회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6년 11월 15일 니치버전이라는 행사대행사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한 뒤 희망 콘서트를 추진하며 보조금 전액을 써버렸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음실련 문체부의 정산 보고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. 이 관계자는 이어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일부 임원들이 과거 해임된 것과 관련해 당시 2억 5천만 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 지부지회 관리 소홀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고 덧붙였다. 이 관계자는 또 2016년 3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금 970만 원과 월로 회원 30명 무료검진권을 기부받은 후 협회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돈을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돈은 협회 통장으로 직접 들어왔다.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. 고발인들은 같은 해 4월 김홍국이 가수 유모 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받은 기부금 1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폈다. 김홍국 측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협회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다. 사적으로 유용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. 김홍국이 협회 기금을 지난 5월 4천만 원, 6월 3천만 원을 각각 개인적으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에는 어처구니 없어 했다. 이 관계자는 김홍국 회장이 개인 사비로 협회의 운영비로 대여한 가수금이 6,950만 원이다. 2017년 회계감사를 다 통과한 내역이므로 올 상반기 찾아간 자금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감사 당시 수석 부회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 회계감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. 김홍국의 회장 입주임식 당시 기부금 570만 원은 당시 사무총장에게 계산해서 입금하라고 지시했는데 입금을 안 시키고 그냥 협회 운영비로 쓴 것으로 기억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. 앞서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가수협회 임원 3명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홍국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.